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이 차량은 아반떼 2009년식. 자, 키로수는 112,993km네요. 자, 이 차량은 뭐 때문에 나왔냐, 정비를 하러 왔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트렁크 문이 열려 있죠. 자, 트렁크 문이 위로 열면은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고장이 났어요. 자, 한번 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게 여기 좀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새로 된 스프링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X자로 비꼬아 놨어요. 대각으로 보시면. 근데 지금 여기에 여기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제 손가락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신품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품이 이렇게. 자, 어떤 부위가 부러졌냐면 제가 손으로 한번 할게요. 여기 부분이 지금 부러진 거예요. 이게 자 이 부분이 부러져서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면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자 맨손으로 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푹 빠지죠. 자, 밑에 보시면 비교가 돼요. 자, 요 부분이 부러졌죠. 여기가 미음자가 D자가 되어버렸네. 네, 네, 그렇죠. 보시면 요거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작업하는 거라서. 자, 요거 자 우리 카메라 감독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생이 하나 와서 이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여기 꼽혀져야 됩니다. 자, 꼽혀져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바이스 프라이어를 제가 가지고 와서 조금 이제 하기 좋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힘을 밖에 제가 잡아야 되는데 쉽게 안 잡히네요. 여기 자 이걸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바이스 프리어가 잘 안 들어가요. 아이고, 이게 자 힘 주기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내려오죠. 아, 힘주기가 좋지 않아요, 진짜. 여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자. 자. 어우, 힘이 나지 않아요. 어우. 자세가 안 나와. 아유, 자세가 안 나오네, 이거. 자세가 안 나와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내려왔습니다. 걸렸다. 자, 걸렸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여기 한번 작동되는 거를 이렇게 자 머리 안 다치게. 머리는 안 닿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 디귿자 모양 거의 네모나게 된 게 부러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놓으면 어느 정도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게. 자, 살짝 뒤로 빼서 카메라 감독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딱깍 열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아, 저절로 안 내려오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가센타입니다. 컷.